반갑습니다. 너무 심하대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뭐야? 자, 이거 지금 아까 그거 말한 거야. It is believed 대 주어 동사 이거였지, 그지? 자, 주어가 동사라고 널리 믿어진다. 그지? 자, 여기서 요 주어가 지금 어디로 간 거야? 이리로 간 거죠? 그럼 주어 입장에서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 BPP가 내려오는 거 맞는데 여기 허블에 S 붙어있으니까 뭐 적어야 된다고? 아, widely believed 이렇게 적어야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동사는 여기로 내려올 때 뭐로 내려온다고? 투부 정사. 그래서 투 improve로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사니까 그냥 여기 사이에 써도 되고, 알지? 여기 뒤에다 써도 돼요. 알죠? 이거는 여기다 써도 되고, 이 앞에다 써도 되고, 이 뒤에다 써도 돼요. somehow magically. 알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간 다음에 end 다음에 요 cure도 동사였잖아. 그치? 그래서 저 cure도 to. 근데 얘는 병렬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만, to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알죠? 자, 근데 요거는 학교생이 굳이 적어주진 않았으니까 요거까지는 모르더라도 요 형태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뭐뭐라고 믿어지다, 알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예요? 스페셜 아니었어? 헷갈리지 말라고. 스페시픽, 알죠? 구체적인 거의 반대는 뭘까요? 일반적인 거. 그래서 여기다 반대도 하나 적어놔. 제너럴. 제너럴. 알지? 제너럴은 그냥 일반적인.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진술 뭐였죠? 진술? 말하다라는 동사 뭐였어? state라는 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명사형이니까 거기다 month 붙여야지, 그지? statement. 자, 그 다음에 여기 G로 시작하는 근거 없는 이라는 거 뭐였죠? groundless. 땅, 토대가 없는 이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groundless 적으면 되죠. 단어들 한번 적어보고. 됐어요? 3번. 자, 아까 적극적인 뭐였어요? 원래 뜻은 공격적인 이란 뜻이었어. 뭐야? aggressive. 알지? aggressive, 공격적인. 자, 그 다음에 제거하다라는 동사. eliminate. eliminate. 자, 그 다음에 이게 댐이에요? 댐셀브즈예요? 댐셀브즈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 제거하는 게 누가 제거하는 거야? 몸이 허브를 제거하는 거죠. 만약에 허브가 허브를 제거하는 거면 댐셀브즈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내본 거야. 댐이죠, 댐. 허브 가리키는 거니까. 알겠어? 자, 그리고 저 4번. 자, 위치예요? 대시예요? 지금은 마침표니까 뭐야? 대시지. 근데 선생님 말했죠? 만약에 이거 지금은 문장을 띄워놨으면 그런데 문장 연결할 때 앞에 콤마면 뭐 써야 된다고? 위치. 자, 그 다음에 이거 일시적이 temporary. temporary. 알지? 우리 temporary 잡이 뭐냐면 알바예요, 알바. 알겠어? temporary. 저 스펠링 한번 봐라. 템포러리. 이게 맞아요. 제 기억력은 아주 뛰어난 기억력. 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콤마 찍혀 있으니까 뭐예요? 위치. 근데 end면 얘도 이. 그지?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건 요 일시적인 기분 좋음. 알지? 그 다음에 make 무슨 동사?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요? 동사 원형. 자, 이거 알 줄 알고 안 했지만 as if 때 뭐라고? 마치. 마치. even if랑 헷갈리면 안 돼. 그거 문제로 낸다. 알지? even if하고 as if.
그거 왜 헷갈리죠? 완전 다른데. 그치? As if.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압 아까 뭐였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고 했어. 플라시보. 플레이스야, 플레이스 앞에 있는 보만 붙이면 돼요. 플라시보, 알죠? 위압 한번 보고. 자, 여기는 봐봐. 여기가 콤마가 찍혔어. 자, 허브가 다른 거 방법처럼 위압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끝났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내용 연결할 땐 뭐로 연결해야 돼요? 분사 부분으로, 그지? 자, 근데 여기도 end면 뭐가 되는 거야? help가 될 수 있어요. 저기 have랑 병렬이 돼서. 요 콤마니까 helping이 되는 거야. 알지? 여기도 표시 잘 해놔. 그리고 help는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그리고 to fill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는데, ing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저기 however야, whatever야. 그 경우가 무엇이든 이거였잖아. 그지? 그 경우가 뭐야? 앞에 위압 효과건 아니면 그냥 몸에서 혈액순환 조금 되는 거건 이거였잖아. 자, 이거 이치대 강조금은 되게 간단해가지고 그냥 표시만 한 거야. 근데 이거 혹시 쓰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알죠? 간단한 거니까 대리한 건 바로 너의 몸이다 이거죠. 자, 여기 대 이치대 강조금은 여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능, 여기서 지능이라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인 텔리 전스. 근데 여기서 지능이라고 했겠지만 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능력이야. 그냥 능력.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잖아. 우리 몸은, 그지? 가만히 있어도 낫긴 낫잖아. 팔 잘리고 이런 거 말고는, 그지? 상처 나면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낫긴 낫잖아. 그지? 흉터는 질 수는 있지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 필요된 이거잖아. 이거 뭐 생각된 거라고 했죠? that is. 자, 뭐뭐로 인도하다. direct, direct야. 자, 우리 필름 디렉터가 뭐 하는 거야? 얘가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감독. 감독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시하고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into 전치사니까 뭐 쓰는 거예요? ing. 자, 그 다음에 여기 might 허브예요? 허브 might예요? might. 이 시부러... 뭐야? 의, 주, 동이잖아. 의주동. 어떻게 허브가 몸에 들어와? 알죠? 너의 몸을 고칠 수 있는지 상상해봐. 자, 얘는 지금 여기 인텔리전트 부분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다시 해볼까? 허브가 너의 몸에 들어와서 너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를 상상해봐. 자, 얘 지금 해석 안 해도 마무리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면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죠. 인텔리전트리. 스펠링도 알아두세요. 인텔리전스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if니까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의주동 때문에 지금 의주동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지만 얘는 원래 여기 있던 거잖아, 그죠? 불가능하게라고 해석되지만 형용사 자리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거지. 불가능하지 않다면은 가능하다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걸 써준 거라고. 알죠? 이거 학교 선생님이 써준 거야. 근데 원래 의미는 이거 그거 아니라고 했죠? If it were possible. 자, 가정법이니까 못 쓴 거야. was가 아니라 were. 또는 seem, 최소한 seemed를 써주는 거라고. 알죠?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면. 알죠? 원래는 이건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적어줬으니까 이거를 알아두라. 알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서영이 왔는데, 서영이